자, 그럼 스크립트 파일을 어디에 위치시키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코드는 스크립트 태그가 body 태그가 끝나는 이곳에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살펴보려고 하는 이 코드는 이 스크립트 태그의 위치가 좀 다릅니다. 에디터에서 살펴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는 스크립트 태그가 body 태그가 끝나는 바로 이 지점에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해서 head 태그 위로 올라갔어요. 자, head 태그는 보통 이 웹페이지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리소스들을 저기서 로드하거나 또는 이 웹페이지를 설명하는 정보들을 위치하는 태그이죠. 자, 거기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위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방식보다는 body 태그가 끝나는 지점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위치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합니다. 자,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 자, 이 방식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살펴보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body 태그 끝나는 지점에다가 이 스크립트 태그를 여러분이 위치시켰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또 head 태그에다가 위치시키는 경우가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의미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head 태그에다가 주로 많이 위치를 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파일을 이렇게 바꿔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죠. 그리고 제가 요 콘솔을 열어서 내용을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onCatchTypeError라고 해서 canNullReadProperty addEventListenerOfNull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코드가 script2라고 하는 파일을 한번 제가 열어볼까요? script2 파일을 로드하고 있는데요. 자, 이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코드에서 어디서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 밑에 있는 내용은 예, 이건 필요 없는 내용이라서 지웠어요. 자, 바로 여기에 있는 addEventListener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뭔가 차근차근 살펴보죠. 자, 우선 head 태그가 자, 브라우저가 이렇게 읽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발견해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자바스크립트 태그를 발견을 하면 브라우저는 이 자바스크립트 외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다운로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자바스크립트가 다운로드가 끝난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을 이렇게 쭉 실행을 해요. 자, 그런데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파일에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 있죠? 이 코드는 어디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냐면 자, 여기에 스크립트 태그가 만약에 있다면 src를 안 썼다면 스크립트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사실 이 밑에 있는 내용과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이 스크립트 파일로 외부에 빼놨기 때문에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쟤를 다운로드하는 과정을 거쳤을 뿐이에요. 어쨌든 동일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될 때 보시는 것처럼 document.getElementById 하고서 hw라고 하는 id 값을 갖고 있는 태그를 지금 조회하고 있어요. 자, 얘를 어떻게 쓰는 건지 우리 나중에 살펴볼 거지만 대충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브라우저는 여기까지 해석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 웹페이지에서 여기까지만 해석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밑에 있는 부분을 해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아직 id 값이 hw인 이 엘리먼트의 존재를 해석하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 실행한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이 태그에 해당되는 엘리먼트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그것을 조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값은 null이 됩니다.
언디파인드가 되나요? 아무튼 널이나 언디파인드가 됩니다. 널이 될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add event listener를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존재하지 않는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한 것이고 그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오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그런 에러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 있는 이 스크립트 코드에 윈도우 객체 .onload 그리고 function 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뭐 지금 단계에선 이벤트라는 걸 아직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면 자, 이건 일단 뺄게요.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없어졌죠? 하면 실행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window.onload 그리고 함수를 이렇게 실행을 시켜놓으면 자바스크립트 이 브라우저에 onload라고 하는 함수는 아니 onload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코드가 다 읽히고 이 웹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가지 이미지나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이 다 다운로드가 끝나서 웹페이지가 다 완성이 되었을 때 자바스크립트는 그 웹브라우저는 윈도우 객체의 onload라고 하는 저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 메소드에 여러분이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게 되면 이 웹페이지가 다 로드가 끝났을 때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하나하나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태그 있죠? 이 태그가 화면에 등장한 이후에 브라우저에 의해서 이 함수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큐멘트 get element by id를 했을 때 hw라고 하는 id 값을 갖고 있는 이 태그는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고 얘에 대해서 add event listener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에러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스크립트 태그를 head가 아니라 body 끝에다가 이렇게 위치시켰다면 여기 있는 onload라고 하는 이 코드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크립트 태그는 모든 웹페이지의 엘리먼트들이 다 해석된 이후에 이 스크립트 안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엘리먼트에 대해서 어떠한 작업을 하는 그러한 위험성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요 스크립트 태그를 body 태그 뒤에다가 위치시키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head 태그에다 위치시킨다면 모든 웹페이지가 다 해석된 다음에 브라우저가 여기 있는 여러분이 이 코드를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별도의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뺐다면 여기 있는 이 코드 역시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 이 onload라고 하는 저 안에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성능의 문제에서도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를 body 뒤에 넣는 것과 스크립트 태그를 head 위에 넣는 것 두 개를 비교하면 바로 이게 훨씬 더 느립니다. 웹페이지 전체가. 왜냐하면 브라우저가 얘를 이렇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스크립트 태그를 만나면 브라우저는 스크립트 태그에 대한 로딩이 끝나고 얘를 해석하기 전까지 이 나머지 코드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렌더링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얀 화면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크립트 태그가 뒤에 있다면 이미 브라우저가 해석한 이 코드들은 화면에 다 출력이 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훨씬 빠르게 웹페이지가 로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스크립트 태그의 SIC를 저렇게 지정해서 외부 파일로 뺄 때는 body 태그가 끝나는 지점에다가 위치시키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겁니다.